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참 우리가 엉망이네요. 예, 요즘 코스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주식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한번 내용을 알아보려고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표정이 밝으십니다. 아유, 뭐 죽을 맛이죠. 주식 별로 안 들고 계시나 봐요. 풀? 저는 풀입니다. 풀이십니까? 레버리지는 안 쓰지만 네. 뭐 풀이죠. 항상 남자는 풀. 남자는 네. 풀. 예, 근데 그랬다 보니까 또 우리 오일남 할아버지가 또 네.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아, 네. 지점은 좀 분위기 어떤가요? 뭐 좀 약간 이제 완전히 뭐 되게 힘들어하는 순간까지는 아직 아닌데 또 어쨌든 좀 벌어놓은 거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네. 고객분들 포트가 이런 것들인데 조금 지금 이런 거죠. 이러다가 어쨌든 오늘 또 3천 깨졌고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설마 지금 하면서 오고 있는데요. 뭐 전문가분들 얘기도 그렇고 제가 보더라도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가 아닌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제 뭐 신흥국 시장은 이제 중국 때문에 좀 추가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미국 시장만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내 고비를 좀 넘기면 뭐 변곡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버틸 분들은 버티는 거고 또 현금이 있는 분들은 또 분할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잘 대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3천선이 네.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스무스하게 깨지더라고요. 우리 또 파월 형님의 일시적 네. 또 요번에 여기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일시적. 아, 이것도 일시적이다. 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파월 네. 형님이 너무 일시를 좋아하셔 가지고 네. 이제 연말에는 다이어리랑 시계를 좀 선물로 보내 드려야겠습니다. 예. 일시. 예. 유머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네. 이번 하락은 네. 주식 하락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네, 마라.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그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요. 중국 시장 월요일 날에는 크게 빠졌잖아요. 중국도 2% 이상 빠졌는데. 예, 일단은 상해 심차는 목요일까지 지금 휴장이에요. 지난주 네. 금요일부터 국경절 연휴인데 홍콩이 열렸단 네, 말이에요. 홍콩. 어제. 예, 예. 어제 항생지수가 2.19% 빠졌고 예, 예. 항생테크도 2.09%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항생지수는 0.28%로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또 막상 종목들로 보면 또 항생테크가 또 0.31% 빠졌기 때문에 뭐 약한 종목이 더 많았고요. 오늘 조금 그 어쨌든 항생지수가 약간 반등을 했던 거는 뭐 석탄을 필두로 해서 에너지 뭐 지금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니까 네. 석탄값 이래서 시클리컬 업종이 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지수는 강보합을 했지만 또 빠진 종목들도 많았고요. 이게 또 석탄 가격 관련된 뉴스가 또 어젯밤에 있었는데 그 중국의 산시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베이징 감싸고 있는 뭐 허베이성 옆이고 거기서 올라가면 네몬군데 댐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산시성 댐.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거기가 근데 석탄을 중국에서 채굴 두 번째로 많이 한 지역이래요. 뭐 1등은 당연히 네몬고 지역일 테고. 네네. 그러니까 폭우가 와서 또 석탄 그 광산들이 또 조업을 중단하는. 가뜩이나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석탄도 없는데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석탄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런 또 관련주들이 뭐 어쨌든 그런 원자재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만 좀 올라가는 게 좀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금 전에 또 뭐 뉴스 보니까 뭐 호주산 석탄을 다시 뭐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이제 자존심을 접고 근데, 호주한테 손을 내밀 네. 수도 있다. 근데 제가 호주면 전 안 줄 것 같은데 됐다고 네.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네. 그 오커스 그 방송해 예. 주셨듯이 오커스도 이제 하는 마당에 뭐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호주로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예. 일이 있었고요. 근데 월요일에는 뭐 분위기가 사실 미국장 금요일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왜 월요일날 빠졌냐? 월요일날 쉬시면서 만약에 뉴스들 팔로우업 하셨던 분들은 그 아마 오전에는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헝다 계열사 두 개가 거래정지가 들어갔어요. 네. 아 뭐 온갖 TV 신문에 헝다 네. 거래정지가 대문짝만하게 떴어. 네, 맞습니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중국 헝다 이제 그 회사랑 또 헝다 무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헝다는 이제 개발사고, 뭐 헝다 무럽은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거래정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을 놀래켰는데, 근데 이 거래정지 신청 사유가 이제 회사가 신청을 한 건데 헝다 무럽 지분을 좀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한다. 네네. 뭐 그러면은 어쨌든 헝다로서는 또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뭐 금액도 뭐 한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되는 네.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쁜 이슈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돈이 없어서 거래 정지된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중국은 특히 이제 뭐 상해 심천 종목들도 보면 M&A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리 거래 정지를 시킨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우리보다 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 아직은 그런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아예 먼저 정지시켜놓고 M&A가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장중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거래 정지가 안 들어왔던 헝다 자동차는 어제는 한 29%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헝다가 뭐 돈이 없어서 디폴트 네. 될 것 같아서 거래 정지된 게 아니라 네. M&A 이슈 때문에 계열사 매각하려고 거래 정지가 되었다면 네. 이게 악재가 아닌데 네. 주가 지수는 왜 빠진 겁니까? 근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헝다 자동차는 올랐지만 예. 지수는 어쨌든 조금 뭐 반등은 했지만 반전시키지 못했어요. 아, 반등시 못한 정도? 네, 반전을 못 시키면서. 그런 이유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헝다가 아직까지 부채는 첩첩산 중이고 아직도 네.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종까지 그거를 반전을 시키지 못했던 게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보면 이제 매수자에 대한 뭐 추측성 보도도 있었어요. 뭐 이게 합생 창전 그룹이란 데인데 이것도 상장사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도 마침 한 며칠 전부터 거래 정지 들어갔는데 그 사유가 상장사를 M&A 하기 위해서 미리 거래 정지를 건다라고 해서 아 얘네겠거니 하는 그런 그 매수 주체도 추정되는 데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어젯밤에 물론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항생 지수가 많이 밀리진 않긴 하지만 또 그 상장사 중에 판타지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판타지아고 그 이제 한자를 이렇게 우리 뜻으로 읽으면 네. 저희 회사의 당사의 이제 종목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읽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왜요? 화양년 홀딩스라고 네? 해요. 화양년 홀딩스라고. 아니요. 공영방송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식 일단 명칭이니까 네. 종목명이니까 뭐 화양 예, 연 홀딩스 예, 그렇죠. 01777인데 여기서 달러채의 만기 상환이 실패했다는 공시를 합니다. 여기는 헝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뭐 같은 이제 헝다 계열은 아닌데 네. 어쨌든 부동산 디벨로퍼고 아, 부동산 디벨로퍼다. 상장사인데 헝다처럼 이자를 못 갚은 게 아니고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못했다는 공시를 합니다. 디폴트네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디폴트가 네. 들어가는 거죠. 뭐 얘네는 사실 우리는 어음 못 막으면 그날로 부도인데 얘네는 또 뭐 발표할 때까지 좀 시간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규모는 뭐 한 2억 한 600만 달러 규모 정도 네. 된다고 하고요. 이미 또 얘네 또 9월 29일부터 다른 사유로 거래 정지를 걸어놨었어요. 또 그래서 거래 정지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M&A로 거래 정지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경우도 중국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한 시가총액 한 5천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총부채가 한 15조 원 정도. 네. 그러면은 뭐 헝다보다는 뭐 20분의 1 규모 총부채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 보도를 보면 올해 그 파산한 디벨로퍼가 27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물론 주로 소형업체들이 많겠지만 근데 상장사들 중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뭐 화샤싱프라고 알려져 있고 종목명은 이제 화하행복부동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 선언 이미 들어갔고요. 네. 이것도 뭐 저기 상해에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녹지그룹이라는 데도 위험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지금도 시가총액의 한 녹지홀딩스 기준 한 11조 원 정도 하고 있어서 큰 회사인데 여기도 위험하다고 해요. 헝다처럼 그 레드라인 3개에서 지금 2개가 걸려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녹지그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많이 엮여있는 회사여서. 아, 그런가? 일단 뭐 제주 드림타워의 그 롯데 관광개발이랑 공동개발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분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서 많이 다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선 좀 빠진 상황이긴 한데 제주 영리병원을 한 해 만에 했던 그 회사가 바로 이 중국계 회사가 녹지그룹이다. 녹지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외국인 대상으로만 해준다고 했다가 아 그러면은 우린 장사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제주도랑 소송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쨌든 뭐 헝다가 망하냐 안 망하냐 보다도 부동산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어쨌든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신흥국으로 엮여 있으니까 또 이웃나라고 이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부동산이 심상치 않긴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신규 판매가 급감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부동산이 뜨거웠던 선전에서 상반기에 그 폐업한 부동산이 전체 중에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폐업한 부동산이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회사가. 어, 회사가 예, 우리로 하는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중개 회사가.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은 그런 기존 거래가 좀 줄어들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정도지만 뭐 제가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0채, 2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그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네. 좀 걷잡을 수 없어서 가장 지금 어쨌든 신흥국 증시에서 와치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우리 월요일 날 또 불거지면서 또 게다가 네.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까지 빠지고 네. 그게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3000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국의 부동산이 헝다 문제 언제 끝날까요? 좀 빨리 좀 끝나야. 그냥 말 그대로 예, 이제 예. 헝다 차라리 헝다나 이런 애들은 빨리 처리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오래 걸릴 거고요. 보면 지금 화행복부동산 화샤싱푸도 디폴트 선언을 했는데 그냥 계속 그 처리 작업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 약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구경기업이랑 연결시키면서 만들고 있어서 문제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갑자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네, 그게 조금 걱정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묘한 타이밍이지만 오늘이죠. 오늘자로 홍남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네.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좀 여러 번 속았지만 그러니까 우린 좀 다르죠. 우린 실수요가 있는 시장이라 예, 좀 여러 번 속았긴 네. 했거든요. 이번에는 뭐 우린 네. 빠지지 않고 좀 두나만 됐으면 하는 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 우리 코스피 힘 좀 내야 될 텐데. 아, 그럼요. 중국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뭐 힘을 좀 낼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미국은 어쨌든 뭐 물론 그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한 인플레 우려 그리고 뭐 테이퍼링 우려도 있지만 네. 지금 미국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디폴트 그 뭐야 셧다운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물론 3개월 시한부긴 하지만 디폴트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어쨌든 이 조정이 끝나려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쪽 중에 한 군데서 누가 양보를 하게 될까? 민주당, 공화당 양쪽 중에 한 군데만 양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예, 있는지. 그 양보 안에서 빚을 못 갚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해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역사상 전후 무후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역사적 오명을 짊어지게 되는 건데 네. 오묘하게 돼 있어서 양쪽 갈래끼리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치킨 게임인 겁니다. 그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에서. 그 자동차로 달리다가 제임스 딘. 네. 아, 그 세대 예, 아닙니다. 참, 네, 네. 정유선 선임 비전이 네. 연세가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임스 딘 얘기는 아, 제 네. 아버지 세대 때 얘긴데 잘 알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면 표면적으로는요. 공화당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내년 12월 16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시키는 법안을 상원에서 두 번이나 공화당이 부결을 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향해서 미국 경제 러시아 룰렛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디폴트가 되면 공화당이 다 뒤집어 쓰는 거냐? 아니에요. 왜냐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우리는 부채 한도 인상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로 해라. 대통령 당신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예요. 예산 조정 절차는 회기 중 한 번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딴 거에 쓰고 싶다. 3.5조 달러의 휴먼 인프라 법안에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공화당은 명확한 거죠. 당신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그러면은 디폴트가 나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가 난 거다. 네.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너희들 찬스 카드 하나 있는 거 왜 안 쓰냐 이거죠. 이번에 써라 이거죠. 그쵸? 민주당은 뒤에 있는 조금 더 큰 거에 쓰겠다고 아끼고 싶은 거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 있잖아요. 이제 2년 지났으니까 하원은 2년마다 다시 뽑고 상원은 3분의 1씩 뽑으니까 하원 승리는 확실시되고 있어요. 공화당이. 벌써요? 원래 이제 중간 선거는 지잖아요. 아니 여당이. 얼마 전까지 뭐 민주당이 다 쓰는 뭐 블루 웨이브다 뭐 나왔는데 그러니까 2년 지나면 내년 이제 11월이겠죠. 선거는 네. 중간 선거에서 하원 승리가 지금 분위기라면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도 경합 분위기예요. 뭐
그래도 공화당이 이긴다는 좀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번에 3.5조 달러 법안을 이런 식으로 저지라면 이제부터는 본인들 페이스로 가는 겁니다. 공화당은. 네.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급한 쪽은 바이든과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든 생각에도 이 3.5조 달러 그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치킨 게임에서 공화당이 끝까지 직진을 하면 결국 핸들을 꺾어야 되는 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려 디폴트라는 역사의 길이 남은 정부가 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당 지도부랑 비공개동을 가졌어요. 그 주말 새 하원에 가서. 그래서 3.5조 달러 예산을 1.9조에서 2.3조 정도로 축소하는 그런 논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공화당한테 한번 찾아가려고. 뭔가 우리가 좀 굽히고 들어가서 이제 공화당하고 타협을 보자. 조금 줄였어. 줄여왔어. 예, 예,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줄어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 17일 밤 되면 어쩔 수 없겠죠. 18일 정도 되면 써서 통과시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휴먼 인프라 법안에 있는 정책들, 특히 친환경 정책들에 대한 기대는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관련주들은 좀 떨고 있겠네요.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이 둘 다 부채 한도도 통과되고 이 3.5조도 통과되는 게 시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통 인프라 1조 달러는 상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10월 31일로 일단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어쨌든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린 채무자가 네. 자기네 집안 문제가 있다. 둘이 싸우느라고 우리가 빚을 안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계의 네. 채권자들이 네.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쟤들은 돈을 왜 안 갚으려고 그래. 설마 안 갚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쳐다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돌아가는 폼을 보아하니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이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저 바다 건너 있는 우리 코스피까지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제 계좌가 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억울한데요.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린 채무자가 지금 억울하죠. 네. 아, 그 개인 방송에서도 하셨듯이 그냥 한도 없애야죠. 뭐 이렇게 된 김에. 뭐 어차피 합의하고 또 찍을 거면서 뭐 그렇다고 돈을 무제한 빌려주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들이 빌려주고 지들이 쓰는 건데 네 그렇죠? 자기들이 빌려가면서 이제 갚을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금 멱살 잡고 있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타협이 되겠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남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의 디폴트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거죠.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실제로 만약에 디폴트를 찍으면 18일날. 그렇죠.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되지는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사실 뭐 종목 이슈도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 뭐 테슬라 이슈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튀기는 장에서도 나스닥 2.8% 빠지는 와중에서도 네. 0.8% 플러스로 끝났어요. 테슬라는. 와, 테슬라가 이런 날이 오네요. 난세의 영웅이죠. 왜냐하면 뭐 806달러까지 갔다가 그나마 시장 때문에 밀린 건데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서플라이즈가 나왔습니다. 3분기의 생산량은 23만 7823대였고 인도량은 24만 1300대였는데 네. 이게 예상이 22만 대 초반에서 중후반 정도로 갈렸었거든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올해 1분기가 18만 4800대, 2분기가 20만 125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반도체 부족하다면서요. 차량용. 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9월에 40%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감산에 들어갔어요. 전기차 회사들, 뭐 중국의 몇몇 전기차 회사들 빼고. 근데 이 반도체 부족 시대에 테슬라는 왜 생산량이 서프라이즈, 인도량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냐는 거죠. 일단 인도하는 대수 자체가 좀 작지 않을까요? 그래도 얘네도 동일한 조건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좀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걸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저희 뭐 백브리핑에서 나오셨던 분인데 조선일보의 이제 최원석 기자님이 디코드라는 네. 굉장히 좋은 칼럼을 계속 쓰시는데 여기 반도체 부족 사태가 끝난 뒤 자동차 업계에 벌어질 일이란 기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원석 기자님이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여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 자동차 업계가 어쨌든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공포는 어떤 반도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자동차 회사는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른다고요? 모른대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네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 만드는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그럼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다 부품 회사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회사가 엔진이나 변속기나 기본 뼈대는 만들지만 여러 부품을 그 외부 그 외부의 부품사들이 만드는데 그 부품사들이 그거를 구동시키는 ECU라고 하는 반도체랑 그거를 또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부품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보다 소프트웨어가 다 제각각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는지도 그건 부품사가 아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로서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게 왜 부족한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그 반대에 있는 회사 이 모든 걸 통제하고 파악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반도체 회사인가요? 테슬라는 전혀 테슬라다?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만드니까 모든 거를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자동차 회사는요. 자 A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건 남아돌아요. 근데 B라는 부품이 부족해요. 근데 2만 개의 부품 중에 한 개만 없어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A는 남아돌고 B는 부족한 없는데 근데 A라는 데 들어가는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B라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똑같은 거였다면 근데 B는 이 반도체가 없어서 부품을 못 만들었다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자동차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네. 조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는 자기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게 파악, 통제, 제어가 가능한 거죠. 네. 거기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당사 박연주 위원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테슬라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반도체가 현격히 조금 들어간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자동차 회사는 각 부품마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여기서 구동되는 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건데 테슬라는 이런 겁니다. 그 일반 자동차가 부품이 다른 데 있어서 수십 개의 그 아주 저성능 반도체들이 하는 일을 고성능 반도체 한두 개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 시스템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하나로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현격히 적게 들어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떤 반도체가 얼만큼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빨리 적기 납품을 받을 수 있고 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일반 예. 자동차 회사랑. 여기서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게 어쨌든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들을 이 사태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게 자동차 완성품 회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품 여러 가지 수백 개 이상의 그쵸. 부품 회사로부터 받으니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 수많은 회사들 중에 한두 개가 빵꾸나 버리면 못 만들죠. 올 때까지 천수답이란 거잖아요. 그죠. 19,999개가 있어도 걔 하나 안 오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 컨트롤하니까 여기서 부족한 거를 좀 일로 좀 전용을 하든지 옮겨서 그럴 수 있고 여기 19,000개 100개가 아니라 만개만 개에서 그렇죠. 오히려 생산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들어가고 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와, 테슬라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네. 부각받았고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라는 표현이 나오다니 참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산량을 맞춘 것도 있고 예. 또 요 디코드 기사의 마무리는 어쨌든 이거를 지금도 준비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네. 열심히 준비하는 회사가 이제 폭스바겐이랑 도요타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 차이는 이 반도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질 것이다. 이것도 좀 참고로 좀 알아놓을 내용인데요. 거기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가 또 좋은 일정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7일 날 이제 미국 중부 시각으로 오후 4시 반에는 21년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열리거든요. 네. 근데 텍사스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텍사스 공장이 물론 연간 50만 대로 시작을 하는데 전체 공장의 크기가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공장 부지만 놓고 치면 10배나 커요. 네. 물론 그걸 다 생산시설로 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공장이 스타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8일에는 FSD 베타 10.2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어쨌든 현재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은 후발주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 놓은 자율주행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FSD 베타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세이프티 스코어가 100점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겠다고 했으니 네. 그런 것들 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일에는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기가페스트라고 해서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페스티벌을 여는데 그러면 아 베를린도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겠구나. 베를린도 아마 상하이보다 공장 부지로만 치면 한 3.5배 정도 큰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년 같으면 한 27일 정도 되면 3분기 또 실적 발표도 할 건데 이런 네. 것들이 10월에는 또 좋은 일정들이 테슬라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지를 않고 있다. 뭐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이고 가장 강한 시장만 맞춰줬으면 아마 더 올라갔을 텐데 네. 그런 난세의 영웅이 지금은 어쨌든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테슬라 그러면 얼마 전까지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계속 무슨 뭐 도지 코인 맞아요. 뭐 도지 할아버지 코인 뭐 이런 거 계속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50배가 올랐다 뭐 이런 것만 네. 뉴스에 줄줄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테슬라에만 좀 집중했으면은 그렇죠. 기업에 집중했으면 네,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 CEO 리스크가 조금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뭐 하긴 또 그 하지만 또 이 모든 걸 만든 건 또 일론 머스크이기 예. 때문에요. 또 인정할 건 또 인정해주고. 그 CEO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CEO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공과 과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공이 훨씬 크죠. 네. 이 기업에 비치고. 아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상황이다. 27일 날에는 3분기 실적이 예정돼 있다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또 뭐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뭐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일단 그쵸? 잘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아마 이때는 발표를 안 하겠지만 또 FSD의 그런 구독 서비스가 예, 얼만큼 예.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된다면 또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또 바로 또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남들 다 빠지는 시장에 버티고 있다는 거 참 네. 오랜만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에 테슬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쭉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뭐 아마 타결은 되겠죠. 다만 미국 내 정치적 이슈로 뭐 방향을 아직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해결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뭐 증시는 언제나 호재로 작용하니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소머리 놀랫 윤석구 대표님과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비트코인 그리고 CBD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